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다시 또 오픈했습니다. 자, 치수 약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손바뀜 나오고 있어요. 아, 외국인이 아니죠. 기관. 개인과 기관의 손바뀜. 기관이 치수 방어하려는 모습 보입니다. 코스닥은 별거 없는데, 그죠? 코스피는 방어하려고 기관 물량 들어오고 있어요. 자, 단기 2평 돌파했습니다. 추세 돌파했거든요. 그럼 셀트리온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매수 시그널 드렸습니다. 284500 정도에 그 위에부터 28500 정도부터 285000부터 시그널 드렸는데 여러분 책임 안 세. 하에서 하십시오. 전 책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 할 만하다 하시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한꺼번에 다 지르는 거 아니고요. 셀트리온 사고 싶은 거 10분의 1만 사는 겁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안 팝니다. 그죠? 현물은 약간 던지는지 몰라도 선물로 지수 끌어당기고 있어요. 아까보다 더 늘었어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약 5,000계약에서 1,000계약 더 늘었어요. 그죠? 지수 반등하고 있어요. 그럼 사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사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삽니다. 제 기준에서. 자, 빠지면 밑으로 더 기다렸다가, 자, 28만 2천원권 정도의 30분 봉에서 지지 나오면 한 번 더 추가할 거고 27만 4천원까지 빠져도 살 겁니다. 그러면 사서 여기서 손해보는 거 여기서 반등할 때 끊고 놓을 거예요. 아니면 짧게 여기서 끊어내고 여기서 사도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끊어먹고 끝난 거 아니고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포인트 넣을 때 사는 겁니다. 60일 안 깨면 괜찮다 생각하니까요. 자, 아침에는 하지 말자더니 예, 그랬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코스피 돌려내네. 셀트리온 반등할 초진 보여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한 방에 다 말고 말바꾸기하고 다른 겁니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기다렸다 산다 했지 않습니까? 미리 안 사고 기다렸어요. 이제 터나는 거 봤습니다. 자, 선물 외국인이 사주고 있어. 6113계약 큰 규모입니다. 그죠? 양봉 쓰고 있어요. 원봉입니까? 양봉입니다. 코스피 손바뀜 넣어다가 야, 이게 뭐야? 잠깐 수량이지. 그래, 놀랬네요. 자, 크로스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입질 매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외국 멜린치 사고 있어요. 미래셋 사고 있어요. 주포 들어오고 최근에 외국인들 사주고 있네요. 자, 우리는 챙겨 먹은 거 이제 들어갑니다. 챙겨 놓고 조정 다 피하고 이제 슬슬 사 들어갈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쁘진 않은데 코스닥이라서 안 할랍니다. 대장 할랍니다. 대장 셀트리온. 자, 여러분들 정리했다면 셀트리온에만 집중하십시오. 딴 거 집중하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한 방에 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적당히 올라타면 눌려주면 한 번 더. 빠져도 분할 매수. 여기
그럼 단기 목표치 일단 29만 넘어간지 여부 보고, 여기 5,000원이면 1.몇% 또 되잖아요, 그죠? 갔다가 눌리면 다시 살 수도 있어요, 끊었다가. 튀어 오르면 한번더살수 있어요. 지금 기업님 같은 경우는 한번 샀죠. 여기 한번더 샀으면 두 번입니다. 10번 중에 두번산 거예요. 전체 비중 말고 셀트리온 살 거예요, 10번. 자, 알람 떴어요, 혹시? 생각대로님도 계시네. 조금 물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점 보이니까 시장 턴하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15% 하락, 나스닥 선물 플러스 0.32% 상승. 해외 선물은 그만합니다. 야, 알람이 왜안 뜨지? 참 미치겠네, 진짜. 자, 전략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대로. 그죠? 자, 27만 4천 원까지 밀려도 여기서 추가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등하면, 반등 시 팔고 나오면 별로 손실 없어요. 조금 플러스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28만 4천 원과 27만 4천 원 정도의 중간 가격이면 29만, 아, 28만 대 아닙니까? 28만 원에서 27만 4천원 깨고 내려가면 6천원, 7천원 깨지면 한2% 깨지는데 많이 깨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 좀 돌았을 때 같이 돌았으면 좋은데, 조금 망설였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 사라 안 그러잖아. 사안 그러잖아. 조금씩 더 가세요 이러잖아. 조금씩 더 가세요. 한, 둘, 셋, 넷. 4일 올랐고요. 5일째 밀렸고, 3일 조정 받았어요. 밑으로 처진데도 양봉 설 가능성 높아요. 이렇게 외국 애들 들어온 거 봤잖아, 계속.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안 합니다. 코스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코스닥 아직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안 사줘요. 그런데 코스피는 개인하고 물량 던지는 걸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외국인도 같이 받아주면 더 좋은데. 토탈에서는 외국인 물량을 둘이서 받아주지만, 받아주던 물량 개인이 던지고 기관이 그걸 받아주고. 추세 돌려냈고, 조금 눌려도 여기만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지수, 아이고, 지수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 타이밍 이즈 나우, 댓츠 라이트. 지우 어택 나우. 씨, 맞나? 어택 나우, 어택 나우. 바이. 오케이. 아이씨, 하면 욕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이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셀트리온으로. 왜? 대장하자 그랬잖아요. 이거 위로 가지도 못하고 밀리고 셀트리온은 보세요. 그래도 뚫고 난 다음에 밀렸잖아. 이게 더 나아요. 물론 낙폭은 좀 있지만 낙폭이 있으면 뭐라고요? 반등할 때도 반등 세게 할수 있어. 한, 둘, 셋, 넷. 날짜도 어느 정도 며칠 됐고 3일. 이거 올랐다 밀렸으니까 이게 그냥 하락으로 3일 봐도 돼. 내일 정도에서 적당하니 움직이다가 올라가면 날짜도 며칠 돼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전략 드렸어요. 분명히 어떻게 할지. 나는 외국인 아니잖아. 아이씨, 이렇게 들린다니까? 조금 빠른 치매입니다. 조금 빠른 치매. 일봉을 알고 있으니까. 자, 쳐져도 산다 그랬어. 28만은 중반 정도, 아, 27만 중반. 그러면 거기서 적당히 올라 나오면 큰 손실 없고, 만약에 밑으로 깨져버려도 얼마 손실 없어요. 저점 어느 정도 3중 바닥, 4중 바닥, 5중 바닥 어느 정도 그렸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배팅 한번 해보는 거지. 치맥이 무슨, 뭐, 치킨하고 맥주 왜? 뭐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지? 치맥 한잔 하자고? 좋지. 무슨 말이야. 아니, 왜 알람이 왜 울렸다 말았다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메일 보내주면 답도 없고, 보내면 뭐, 뭐라란 말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짜증납니다. 야, 아까 쫄아가서 그지? 지에서 건설 들고 있었어도.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 또 들어갔으면 됐겠지. 근데 계속 못 쳐다보니까 문제지. 그지? 또 올라탔잖아. 근데 위험 관리했다. 밑으로 쳐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먹었잖아. 아침에도 먹고 몇 번, 어저께도 먹고. 그럼 됐지. 조금 까졌다며? 한 100은 까졌냐? 아이, 많이 까졌다, 그자? 그렇게 하는 거다. 밑에 처질 수도 있잖아.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뚫어져라 쳐다봤다면 다시 샀겠지. 근데 나 졸았다. 아이, 나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될거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집중합시다, 집중. 여기. 시장 더 들어올립니다. 더 들어올려요. 여기만큼 별 문제 없댔어요. 자, 개인하고 크로스 직전. 기간, 크로스 직전. 자, 지수 좀 받쳐줍니다. 기간이. 오래간만에 마음이 좀 드네. 해봐야 수수료에서 1%. 영등함 줬다고 그래. 선침에, 응? 달라져야 돼, 이렇게. 밑으로 막 꼬꾸라지고, 정신 못 차릴 때 기다렸다가 딱 올라오면 수급이 바뀌고 있네? 캐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양봉도 쓰려고 폼 잡고 있네? 재수 좋으면 붕대가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재수 좋으면. 붕대가 기관 외국인 쭉 땡기가 못 따라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장담 못 해요. 근데 코스닥은 안 해. 코스닥은 별로야, 지금. 굳이 코스닥 할 필요 뭐 있어요? 코스피도 천진데. 코스닥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바이오에 물려가지고 저기서 와장창 두매 넣어가면 지수 다 흐트러져요. 그럼 옆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코스피는 지금 괜찮네. 벌겄네.
보이십니까? 시총 상위 벌게요, 코스피.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셀트리온은 안 벌겠는데 벌게 질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완전 선침해. 밑으로 내려갈 때도 생각해놨어요. 전략 드렸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277,000원 인근에서 양봉 나오면 또 삽니다. 그래가 상황 좋게 쭉 가면 홀딩, 비리비리하면 손실 축소 내지는 적당히 먹고 나오기. 근데 여기 60일은 잘 안 깰 것 같아. 외국에도 들어오잖아. 지금 며칠째 한 둘 셋 넷 다섯 5일째 들어와요. 우리는 여기서 실컷 먹어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거 다 패스하고 30만원대에서 팔아먹고 28만 4천원 5천원 들어갔어요. 깨져도 먹은 거 약간 토해낸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야, 근데 우리 방 사람들 밖에 없는 거 보니까 알람이 안 와서 그런가 보네. 야,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쭉쭉 들고 가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기서 쭉쭉 들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버섯까지가 있는데 아직도 여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예요. 버는 거가. 우리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가 여기서 이만큼 더 먹고 다시 여기서 조정 다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 먹으면 먹는 게 따따블입니다. 본봉 매매 할 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겠죠. 뭐 낮에 할 만큼 또 했으니까 설마 하겠어 이랬겠지. 합니다. 시간 되면 보초 써야죠. 보초. 셀트리온 삼형제 보초 방송이라고 내가 적어놨잖아. 대한민국 무료 주식 최강 방송. 보초 써야죠. 안 죽을 것 같아요.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 지우야, 쬐매 더 사. 쬐매 더. 자, 10 중에 지금 두 번 샀다, 두 번. 한 번 더 사줘라. 10 중에 3 사줘라, 10 중에 3. 한 번 더 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뉴스 뜬 것 같은데. 미국 바이오 시밀러 5호 정책 발표함에 따라 미국 진출 가속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알만한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어쨌든 형님 따라갑니다. 형님도 들어왔어요. 같이 따라가 봅시다. 어찌 되는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분식점 제외하고 박살나는 거 제외하고 밑으로 본격적으로 쳐지는 거 제외하고 하한가 두드려 맞고 거의 이틀 합해가지고 하한가 두 번 두드려 맞은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형님들 들어오는 거 잘 안 쳐지네. 안 쳐질 수밖에 없거든. 282,500원을 다섯 번 정도 찍었어. 다섯 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지될 거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깨지면 손절하든지 아니면 밑에 아까 전략대로 밑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빠져나오기.
5천원하면 2%도 2% 정도 빼 안되잖아. 2%면 겨우 2% 좀 넘네. 자, 지우 케이스를 얘기해 볼게요. 지우가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서 30만 초반에 딱 깨질 때 던지고, 여기, 예? 여기 던져서 29만 6천 원. 그죠? 지금 얼마입니까? 12천 원 차이 났어요. 12천 원. 12천 벌었어요. 안 까졌으니까. 여기서 올라가 먹으면 따따블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딴게 아니라. 좀 까지면. 아까 실컷 먹어놨네. 그죠? 그러니까 30%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지우 입장에서는. 아시겠습니까? 먹은 것도 있고, 까자봤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에 다 두들 맞는 사람은 못 들어가 잘. 비중도 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다 두들 맞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실컷 여기서 다 끊어놓고 기다렸다가 사자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인근에? 던져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지. 그러다가 갑자기 사자 그러네? 사자 그랬어요, 갑자기. 28만 5천 원, 4천 원에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아, 잘안 빠지겠는데. 이때까지 상황을 봐서는. 지금 몇 시고? 3시잖아. 좀 깎으네요. 28만 8천 원 임금만. 28만 6천 원만 딱 띄워놓고 딱 끝내기를 한번 바라봅시다. 그럼 별 문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지우야, 니는 적당히 승부하면 걸어보라 그러면. 딱 올라타는 순간, 28만 5천 한 800원 올라타는 순간, 잠깐, 800원이 없지? 그지? 여기 28만 6천 정도 올라타는 순간, 10% 더 질러, 니는. 메르츠 들어온 거 보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야 지우야, 니 영어 잘하는 것 같은 게 뭐야? 자기의 읍수로 약점, 킬링 포인트?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위크 포인트? 위크 포인트라 하는 거 맞겠지? 여기 깨지면 위태위태하거든. 여기 안 깨려고 들어 올릴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지. 그게 불타기야, 불타기. 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올라탄 거 보고 또 따라가는 거야. 여기만 깨면 좋겠다, 야. 28만 2,500원. 어우, 씨. 삐리삐리하고 있네. 그럼 셀트리온 기준으로 나는 그거 분석은 안 됐는데, 미국에 수출 많이 한다면서. 앞으로 뭐또할 예정 아니겠어? 환율 올라오면 그쪽 입장에선 괜찮잖아,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다, 조금 전에. 니가 분석한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니 분석 많이 해봤을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에 환율이 올라가면 영향이 좋은 영향이다, 아니다. 난 보초로 쓸 테니까. 이게 뭐야, 한솥봉이냐? 나는, 엄마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글씨를 쓰거라. 그렇지. 미국에 지금 못 팔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금리, 차입금에 대한 금리 오르니까 안 좋다. 그렇지.
야, 이제 대놓고 사투리 쓰네. 빠져나가 불고 이러면서. 아유. 졸다가 고민 많이 했다. 이거를 날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5분 고민하다가 날렸다. 성공해야 좋은데. 이왕 날렸는데. 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걸 요리놔야 되겠다. 저딴거뭐볼 필요 뭐 있냐.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다 아는 건데. 요렇게. 요거 분봉. 팍! 대박만 안 꺾이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개인 많이 줄였어. 아까 천 몇백억이었는데, 700억으로 줄였어요. 보이시죠? 거의 크로스 직전. 1200억에서 500억 던지고, 기관이 500억 받아줬어. 500억 뿐만 아니라, 외국인 던지는 300억도 더 받았어요. 이건 안 깨고 싶은 모양이지, 이거는. 그럼 종가 근처에 쭉 땡겨주면 더 좋겠다. 그러면 셀트리온 안갈 수가 없어.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한번 볼까, 잠깐. 코스피는 일단 프로그램 마이너스고, 코스닥도 마이너스인데, 종목별로 셀트리온도 마이너스네, 일단은. 33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프로그램. 사투리 삭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선물을 별로 안 던져요. 6천 계약이잖아, 6천 계약. 그죠? 안 던져요. 그럼 된 거예요. 막판에 푹 던지지 않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61위 볼린저 밴드 하단 뚫고 나가도 들어올 확률 높아. 60일도 있어. 어쩔 거뭐 있겠습니까? 일단 해보는 거죠. 외국 애들도 들어오네. 5일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들어오네. 이틀은 기관도 같이 들어왔네. 그러면 진짜 무식하게 여기 5일만 계산해 봅시다. 하루 이틀 3, 4, 5. 평균 단가 여기네. 29만 천원. 그럼 5일 동안 산 사람만 기준으로 하면 밑으로 배대기 치면 손해잖아, 손해.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5일이 신규, 완전 신규는 아니겠지만, 단순 계산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5분봉 안에도 볼린저 밴드 지금, 야, 5분봉 또 볼린저 밴드가 안 나오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했겠지. 자, 5분봉도 28만 3천 정도는 하단이에요. 올라갈라네? 올라갈라네? 28만 5천원에 사고 28만 4천 5백원 정도 샀으니까 현재 플러스네? 빵!
빵 뛰어 28만 8천까지 가면 좋겠네. 불가능하지도 않겠네. 이거 돌파하면 안정권입니다. 우리 매수가는 안정권입니다. 메리치 들어왔어. 에셋도 있고. 이런 건 땅굴 파는데. 이것도 갸우. 이것도 추세 다 깨지고. 뭐 하려고 그런 거 해. 이런 거 하면 되지. 1등을 해야지. 1등을. 바이오 1등. 자, 치수도 이거 저항 그냥 다이렉트 뚫어버립니다. 지금 헤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펴놓으세요. 이렇게 선물 야 삼성전자를 또 땡기네. 하이닉스하고는 죽여놓고 세 개는 다 죽여놓고 일단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거는 죽여놓고 삼성전자 땡기네요. 야. 참. 그러면 지수를 별로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와 죽인다. 자두님 귀로만 듣겠다 했는데 야 이거 4만 9천 간다 그랬어요. 제가 밑으로 팍 죽었습니까? 4만 9천 간다 했어요. 4만 9천은 들었겠지 아마 다. 이러면 시장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성공 성공. 일단 1등주만 하시라니까. 1등주만 딱 고르고 있다가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양양이 조용한 거 보니까 수업한다고 정신없나. 오늘 쌤이 오늘 쉬라는 쉬라고 했어. 마음 푹 놓고 있었네. 안 들어온 거 보니까 하임 선생님이 뒤에 딱 붙어서가 있나. 아니면 저도 샀어요 이런 거 딱 들어올 것 같은데. 카카오도 양호입니다. 양호 보이시죠? 카카오도 양호. 야 참 진짜 이 쑤시기판에 그죠? 깨지질 않네. 깨지지를. 깨지면 찔끔. 그냥 알아서 자동적인 자율적인 손절 찔끔. 먹으면 적당히 먹어 나가고 그럼 보는 거 아닙니까 다. 잠깐 깨지던 거 다시 들어가고 복수 좀 하고 나오고.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하는 거 다 피하고 딱 팔아먹고 다 기다렸다가 조정받는 거 다 피하고 다시 들어가고 바닥 막 확인하고 시장 흔들흔들하니까 여기는 안 사고 시장 터나니까 사. 까집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이거 올라가야 여러분 보충 확실하게 서고 있는 거 맞죠? 이러면서 거품도 안 무는데. 은행 갈 거 준비해 주라. 뭐 차 사고 그거는 20만 해결하자.
받았고. 선물 더 땡깁니다. 6,400계약. 6,400계약 더 땡겨요.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요. 현재까지. 동시효과에 확 밀지만 않으면. 지금 그 뭐야 자두님이 안 계시는데 자두님 적당히 잘 하고 있었으면 이거 완전 좋아 죽을라 할것 같은데 삼성전자로 지금 몇 프로 먹었어요? 44,000 얼마에서 지금 3,000원 가까이 먹었으면 거의 10% 다 돼가잖아. 10%좀못 미쳤지만 안전빵으로 그냥 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현대차는 빠진다 그랬어요? 분할 매수 하면 나중에 위에 가 있다니까요. 오늘 사실 질러도 되는데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말을 안할 뿐이지. 막판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들어 올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면 돼요.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동시효과 들어갔네. 뭐야 이거? 보이냐? 지우, 동시효과 보이냐? 여러분 보이십니까? 동시효과. 거품 물 준비할게. 보입니까? 야씨.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동시효과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 나 쓰러지면 안 되는데, 지금. 거품 조금 나오고 있다, 지금. 야, 진짜, 씨. 라이브 쇼에서 중국 버스킹을 대비한 전통 케이팝을 불러야 되겠어. 내 중국 말좀 연습해야 되겠다. 니하오 워뭐뭐뭐뭐 뭡니까 그내 이름은 닥터 케이 워쩌 뭐 워쩌 뭐 닥터 케이 이래야 되나? 내가 하여튼 그거 연습할 거고 마이 네임 있잖아 그렇지? 영어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What's Dr. K? 그래,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양양아, 많이 찾았는데. 집중 안 할래? 바빴겠지만. 동시효과 날라간다, 야. 28만 4천원, 28만 5천원에 샀는데, 28만 8,500원을 동시효과에서 보고 있다. 아니다. 똑똑한데. 중국에 빨리 우리 지부장이 하나 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피터 지부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알아서 다 드시고 계십니다. 야, 밀리지 마라, 이왕이면. 좀더 땡겨가 끝내자. 플러스로 끝내자, 플러스로. 동시효과에서 확 땡겨가지고. 야, 잠깐만. 3,000원 오르면 얼마야? 1% 그냥 먹고 시작하네. 이야.
그걸로 끝일 것 같아? 월요일 날 올라간다. 참. 나 너 수업 듣는지 눈치 깠어. 사사 이러 네? 네? 할 건데 가만히 있는 거 보야. 아이고 수업하는가 보다 생각했지. 야, 씨, 진짜. 여러분, 동시효과 딱 들어가 끝났는데 이거 올라가면 박수 쳐야 돼. 진짜 끝나가지고 올라갔다 끝나면 난 거품 잠깐 물 테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돼봐야 알지만 동시효과 계속 위에서 놀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밀릴 게뭐 있어 지금. 붕 드디어 끝내버려. 못 쫓아오게. 월요일날 쫓아온 사람보다 3,000원 이상 싸게 샀다. 그러면 월요일날 갭 상승한다. 더 좋다. 29만 뛰어가지고 시작한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28만 5천원이잖아. 미국 만약에 좋게 끝나가지고 아니면 얘들이 29만 위에서 붕 뛰어오면 그냥 또 베리 굿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냐. 요새 너무 촉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GS건설 뭐 크게 깨졌습니까? 안 깨졌어요. 먹었어요. 그죠? 44,000원 들어가라 그랬어. 적당히 먹고 털고 나왔고. 먹는 건 지금 예약해놨잖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끝나봐야 알지만 오늘로 끝이 아니라니까. 홀딩이라니까. 홀딩. 대장주로 옆에 거 말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안 해. 이거 밑으로 쳐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쳐졌네. 안 해. 안 해. 이거 해. 이거 하니까 올라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네. 대장 하시라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대장 해야 돼. 대장. 진짜. 야, 진짜 내가 회사 때려치 아파야 되겠다, 진짜. 아유.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못 하니까 안 돼. 계속 있을게요. 띄엄띄엄 할게요. 아니 여러분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그 좋을 때 나온 욕 있잖아. 좋을 때 나온 욕. 이런데 실컷 사사사 해가 실컷 먹어놓고 여기서 다 던지 알아서 다 던지고 여기 와가 사가지고 올라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장기 하는 분들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끝날 때 다 됐는데 왜 좀 또 삐리삐리 하냐. 그냥 쑥 땡겨가 시원하게 끝내지. 어쨌든 성공이잖아. 성공. 많이 땡기든 작게 던지든 작게 땡기든. 근데 저 삐리삐리한데. 아유, 까분다고 지금 패고 있는가. 1분 남았다. 1분. 아유, 1분 남았는데 씨. 삐리삐리 하냐. 그냥 오늘은 282,500원 이거 안 깨는 거 확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더 좋겠고. 끝났네. 그 자리에서 끝났네. 그래 됐어요. 어쨌든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너무 많이 안 뛰어서 끝난 것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
그럼 원료를 띄어가 시작할 수가 더 있거든. 부분 띄어가 시작하면 저번처럼 밑으로 까지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끝난 게 월요일날 봉 띄우기가 더 편해. 마음이 띄우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오늘의 주식 시황은 이걸로 대체할 텐데요.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딴 건 별로 할 이야기가 없고요. 자, 개인이 던지고 탑에서 1180억 정도로 사주던 것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540억대로 줄이는 것을 기관이 받쳐주면서 지수 상승으로 끝냈습니다. 자, 코스닥은 쳐다도 보지 말자 그랬어요.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요. 왜? 개인이 주구장창 사고 던졌거든요.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닥터K는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코스피 사고 싶은 거 기다렸잖아. 질러 셀트리온. 그래서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적당히 선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플러스권을 끝냈고요. 28만 한 47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동시효과에서 좀 많이 띄우려고 하다가 그냥 적당히 끝났어요. 그러면 자, 셀트리온 한 3일째 죽여놨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또 맞는지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들어올 가능성 좀 있다 봅니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왜? 3일 죽였잖아. 4일 오르고 3일 죽였으면 들어올만 하거든요. 위로 띄우면 우리는 땡큐 하면서 챙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맞았잖아. 그죠? 어떻게 여기서 돌려낼 때 사서 적당히 팔아먹고 사고 팔고 하다가 여기서 갭 상승해가 떴는데 지수가 밑으로 쳐져. 그럼 차익 실현 여기 추세 다 훼손될 것 같아. 다 뜬죠. 실컷 이틀 동안 손해 안 보고 다 기다렸다가 지수 턴하는 거 딱 보고 매수 성공.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것만 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외국계 또 들어왔네. 그죠? 외국계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보고 합니다. 닥터K 그냥 겐또 아니에요.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 내가 가장 유리한 포인트까지 기다렸어요. 딱 기다렸다가 4 현재 플러스. 월요일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4시에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할 테고요. 닥터K 새로운 또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무료 주식 방송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잘난 분들 많죠. 무료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십시오. 아침에 장 초반에 1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 방향성 닥터K의 입장에서 제시해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무료 방송 계속 오픈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보초 방송으로서 손색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챙겨놓은 거 다시 들어가 성공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